안녕하세요. 신TV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클라크 쿠퍼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6일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그동안 논의해온 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SMA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SMA 협상 및 일본과의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의 우선 관심사인 SMA든 2021년 3월 만료되는 일본과의 주둔국 지원 협정이든 간에 관계없이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퍼 차관보는 그들은 여기 워싱턴에 대사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울과 도쿄에 대사관을 갖고 있다라며 미국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늦춰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4월 1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라며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한국이 지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차관보는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여기 미국에서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기대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라며 한국이 돌아와 그동안 논의해온 것에 대해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노림수로 돌아가면서 한국이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단호하며 협상에서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개혁연구소의 권영근 소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절대 증액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미국이 한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국으로부터 매년 몇십억 달러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상 진짜 이유는 한반도를 미중 패권 경쟁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방위비의 과도한 증액을 통해 한국인들의 의지를 굴복시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항상 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 즉 요충지로 삼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미 전략 자산은 사실상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이 미중 패권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드 미사일 배치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드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는 전혀 필요 없는 무기이며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군사력은 6위이며 북한과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국력의 50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은 없어도 자주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미국 역시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국익을 대거 신장시켰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랜 한미동맹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군을 신격화시켜 미군이 없으면 한국에서 큰일 날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상처일 뿐입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을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 역할을 맡겨 요충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